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 교육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고 2학년 학생과 언니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콘텐츠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문제는 결코 아이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관계의 산물이라는 너무 당연한 이유 때문인데요.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기질이라는 것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라는 1차적 인간관계에서 나아가 학교나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주제인 가족의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관계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 이 형제 자매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이다 라는 뜻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호흡으로 여부와 상관없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숙명의 관계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러한 천륜의 관계 이면에 또 다른 운명의 관계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고 보아왔는데요. 그러한 운명의 관계를 사주 명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궁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궁합을 남녀 사이의 애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법으로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궁합법인 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사주팔자를 보면요. 둘째 아이는 유금 닭띠이고요. 언니는 미토 양띠입니다. 여기서 운명적으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둘째 아이 유금은 사유축이라는 금의 나라에 속하는 띠가 되고요. 언니 미토는 해묘미라는 목의 나라에 속하는 띠입니다. 그런데 사유축 금과 해묘미 목, 어떤 관계죠? 바로 서로 대결하는 상충의 관계입니다. 둘째 아이가 막내이기에 가족의 위계에서는 언니보다 아래에 위치하지만 운명적으로는 대립하면서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둘째 아이는 사유축 금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기 중심성도 강하고 도화살이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양띠 언니는 해묘미 목의 나라의 신하입니다. 목의 나라의 왕은 묘목인 토끼띠가 됩니다. 따라서 금나라의 왕인 둘째 아이에게 언니는 적국의 신하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바로 현실의 가족관계 이면에 숨어있는 둘째 아이와 언니가 대립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언니가 둘째 아이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사주 명리학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간으로 관계를 살펴보면요. 둘째 아이는 일간이 무토이고요. 언니는 병화입니다. 그래서 언니 병화가 동생 무토를 화생토로 돕는 관계가 되고요. 그런데 음양이 같은 양이기 때문에 십성으로는 언니는 편인이 되고 동생은 식신이 됩니다.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기질이나 적성만이 아니라 육친이라는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친의 관계로 둘의 관계를 다시 정리한다면 언니에게 식상인 동생은 자식이 되는 거고요. 동생에게 편인인 언니는 엄마가 되는 겁니다. 언니가 엄마다. 그리고 동생이 자식이다. 그런데 왜 싸울까요? 이유는 여기서도 앞서 언급한 대로 두 아이의 일간이 같은 양의 글자들이라서 이 편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편인은 엄마는 엄마인데 어떤 엄마냐? 조금 불편한 엄마입니다. 즉 계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증의 육친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띠의 관계에서 상충하는 관계가 되고 특히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존심 강한 둘째 아이에게는 이러한 육친 관계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와 둘째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사주팔자의 특징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의 사주팔자는 개미년 을축월 병신일 임진시가 됩니다. 첫째 아이도 일간이 병화라는 발산한 양화이고 연주 개미, 월주 을축의 어떤 백호살, 시주는 임진이라고 하는 이 개광살로 이루어진 아주 강한 에너지의 신살들로 이루어진 센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아이도 청간에서는 일간 병화와 시간 임수가 수화 상전으로 싸우고 있고요. 지지에서도 월지 축토와 연지의 미토가 싸우는 흉의 구조로 이루어진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쉽게 타협하지 않는 투쟁적 기질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두 아이의 사주팔자에는 기질의 차이를 암시하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지의 구성입니다. 둘째 아이의 지지는 자오유라는 중심의 글자를 뜻하는 왕지로 이루어진 이 도화이고요. 첫째 아이의 지지는 축진미라는 마지막 글자인 토로 이루어진 화계라는 것입니다. 화계라고 하는 말은 화려함이 덮어져 있다는 뜻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대에 오르고 화려하게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도화의 기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의 사주 명리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는 자기를 절제하는 관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는 관성이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일간이 병화이기에 수오행이 관성이 되는데요. 사주팔자에 드러난 것은 두 개지만 실제로는 축토, 신금, 진토가 모두 강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간 병화가 매우 신약한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에게도 목의 기운이 보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일간 무토를 억누르기 위해서 목의 기운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고요. 첫째는 일간 병화를 돕기 위해서 목의 기운을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아이 모두에게 목의 기운이 도움이 되기에 두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 모임을 할 때 반드시 꽃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아이 기질이 너무나도 다르고 서로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가족들의 기질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흉한 살이 작용하지 않도록 서로 떨어져서 사는 방편을 종종 제시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나의 관점이 나의 기대가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 상대의 처지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이 쌓이다 보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 아이들이 서로를 원만하게 이해하길 바라고 어머니가 바라는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